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하디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보니까 Novel Imagination Techniques May Improve Memory라고 했네요. 새로운 어떤 상상의 기술이 어쩌면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지 몰라요 라는 건데 이 우리가 Memory Improvement가 모두가 되게 원하는 거잖아요. 기억법 같은 것도 유행이고 한데 그거에 우리가 상상력 기술이 동인원이 되면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We are all prone to forgetfulness, which can range from mildly annoying to very inconvenient in our daily lives. 정말 완전히 공감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떤 건망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꾸 깜빡깜빡하는 그렇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깜빡깜빡하는 forgetful 하는 것이 살짝 신경 쓰이는 정도 아우 쟤 내가 왜 이렇게 깜빡하지? 이 정도에서 또는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불편을 끼칠 정도로 이거 너무 심각해 할 정도의 그런 범위를 넘나들죠. 그러니까는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영역은 이렇게 범위는 넓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forgetfulness 이런 건망증이라든지 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But what if there was a way to boost your memory power without taking drugs? 그렇다고 내가 약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뭘 먹어야 되나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특정한 약 같은 걸 복용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기억력을 아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라는 거죠. According to a new study published in the journal Memory and Cognition. 자, 최근에 기억과 인식, 그죠? 이 저널에 발행된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 논문에 따르면요. The technique known as unitization works by visualizing an item in the form of a mental narrative. 자, 그런데요. 자, 이 일명 unitization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이 기술이 효과를 보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visualizing an item. 내가 이제 잊어버리기 싫은 혹은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을 물건을 갖다가 시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시각화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인 어떤 내러티브 스토리 속에서 그 물건을 시각화해서 기억한다. 여기까지 보면 좀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있는데 If you are required to remember a certain object 만약에 여러분이 특정한 물건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imagining that object is blocking something strengthens its staying power.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물건이 뭔가를 막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서 그 물건을 생각을 하면 상상해보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영향력이 더 강화된 그걸 더 오래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좀 약간 what?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뒤에 아주 얘가 잘 나와 있습니다. An example would be your passport blocking your desk door from shutting. 예를 들면 내가 여권, 나 여권 갖고 가야 돼. 여권이 어디 있어?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여권이 그 서랍에 있는데 그 서랍에 껴가지고 이 서랍이 딱 닫히는 거를 방해하고 블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권이 서랍에 있다 이게 아니라 여권이 서랍이 닫히는 걸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비주얼라이징 하면서 그 물건을 기억해 놓으면 훨씬 더 이게 스테잉, 오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평범한 건 기억할 수가 없지만 뭔가 특이한 거, 원래 있던 자리에 뭐가 없을 때 이런 거는 기억을 더 오래한다고 하잖아요. Lead author of the study, Dr. Jennifer Ryan, said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imagining two objects fusing into one will help people work around these memory deficits. 자,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Dr. Jennifer Ryan은요. Jennifer Ryan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 이전 연구에서는 보여줬다는 거죠. 두 개의 물건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융화시켜서 상상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기억의 어떤 그런 결핍을 갖다가 좀 더 그거에 있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여주었다는 거죠. But
Our work demonstrated that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tems is also important.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두 개의 물건을 갖다가 합쳐서 기억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아이템 사이의 연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이템이 그냥 무작위로 뭐가 두 개를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가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면서 융합되어 있는 그 두 물건의 관계성이 또한 기억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 연구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It's hoped that such methods could be used to help the memory of the elderly or those with cognitive difficulties. 자, 바라건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이러한 메서드들이, 방법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어떤 기억법을 갖다가 도와주는데,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런 걸 도와주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혹은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인지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도 한번 two objects를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기억하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하니까 two items relationship을 잘 말해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